뭐해봐. 이건 내가 프로맨션. 먼저 우리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고요. 네덜란드의 캐피탈 시티가 암스테르담이고, 그렇죠? 캐피탈 시티가 뭐예요? 수도. 그렇죠. 수도가 캐피탈 시티죠. 그러면 샹하이가 나오는데, 샹하이는 차이나의 캐피탈 시티인가요? 네. 아니죠. 아니요. 그래서 베이징. 베이징이죠. 베이징이 캐피탈 시티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시애틀도 나오고 시애틀. 시애틀은 USA의 캐피탈 시티입니까? 아니요. 아니죠. 그럼 USA의 캐피탈 시티는 어디예요? 뉴욕. 뉴. 이승기 같이 무식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워싱턴. 워싱턴 DC죠. 그렇습니까? 뉴욕은 그냥 가장 경제 규모가 큰 도시고요. 미국의 수도는 the capital city of USA is the Washington DC. 그렇습니까? 암스테르담은 네덜란드 무슨 시티다? 수도. 캐피탈 시티다. 그렇습니까? 캡이란 말이죠, 캡. 그렇습니까?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캐피탈 시티가 뭔지. 현대 캐피탈 이런 거 들어봤죠? 그렇죠? 캐피탈은 무슨 뜻도 있다? 자본이란 뜻도 있어요. 자본주의 영어로 캐피탈리즘이라죠. 캐피탈리즘. 자, 누구에게가 나오네요. 누구에게? 누구에게? 에바에게. 누가? 아침 식사는 여기에 는 쓴 거죠. 수학 공식에서 는. 그렇죠? 는의 역할하는 건 영어 단어의 뭡니까? 비동사죠. 아침 식사는 뭐다? 한 잔의 우유와 토핑을 얹은 빵이다. 우유 셀 수 없다. 잔 셀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잔의 우유 이 표현 잘 알아주세요. 한 잔의 우유, 두 잔의 우유 어떻게 하는지. 네. 그 다음에 토핑 셀 수 있어요. 빵 셀 수 없어요. 없죠. 그렇습니까? 빵은 못 세고 토핑은 셀 수 있는 명사죠. 그러니까 빵 세는데 왜 못 세가 아니고요. 그 단어 가 셀 수 없는 불가산 명사라 이겁니다. 그 말은 어도 쓰지 않고 복수형도 쓰지 않는단 말이죠. 하지만 토핑은 셀 수 있는데 다양한 토핑이니까 복수형으로 여기서 쓰고 있죠. 뭐뭐를 얹으니 뭐지 고민하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뭐가 있는 빵? 토핑이 있는 빵. 이 말이죠. 다음 문장. 누구는 네덜란드 사람들은 나만 길어봤자 데이죠. 그러니까 데이고 지금 내용이 아침식사로 토핑 오늘 빵 먹는 거 좋아한다는 네덜란드 사람에 대한 뭐니까? 팩트체크. 그렇죠. 팩트체크니까 무슨 시제 쓸 거다? 단순 현재시제. 위에 에바에게 아침식사를 한 잔에 우유와 토핑을 얹은 빵이라는 것도 팩트니까 현재시제로 쭉쭉 얘기하겠죠. 네덜란드 사람들은 뭐로써 아침식사로서 무엇을 토핑을 얹은 빵을 먹는 것을 이렇게 가야죠. 토핑 얹은 빵을이 아니 끝나는 게 아니고 토핑 얹은 빵 먹는 거 한번 길어봤자 그렇죠. 그것을 뭐 한다? 좋아한다. 그렇죠. 아주 좋아합니다. 아주 좋아하면 like 대신에 뭘 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번 15번 문장의 특징은 이거도 뭐뭐가 있다 문장에도 뭐뭐가 있다. 그렇죠? 뭐뭐가 있다. 뭐가 있대요? 다양한 토핑들이 있대죠? 그렇죠? 다양한 토핑들은 토핑들인데 뭐 같은? 초콜릿과 치즈 같은 다양한 토핑들이 한 개가 있대요. 여러 개가 있대요. 여러 개! 여러 개가 있대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엉뚱한 데 보고 있습니까? 오케이. 여러 개가 있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도 마찬가지 팩트니까 계속해서 혼내줘. 아유 지겨워. 그렇습니까? 사과부터 이제 과거 시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조금씩 재밌어지겠죠.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에바는 초콜릿 토핑 무척 좋아하는데 누구는 에바는 무엇을 초콜릿 토핑을 뭐한다? 어찌 뭐한다? 무척 좋아한다! 모를 수도 있고요. 이거를 한 단어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뭐. 그 다음에 누구는 무엇은 어떤 맛이다? 매우 달콤한 맛이다. 달콤하고 맛있다는 의미입니다. 달콤하고 맛있다. 아, 어떤 그리고 어떤이네요.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은 뭐고? 네덜란드. 같은 말은? 아, 폴란드. 폴란드였죠. 그렇죠? 폴란드. 그렇습니까? 그래서 형용사형은 뭐다? 형용사형은? 더치. 더치라는 거. 그렇습니까?
오케이. 얘는 그러니까 생긴 게 많이 다르죠? 네. 조심해야죠. 뭐, 코리아는 코리안.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네. 차이나는 차이니. 재팬은? 재팬이. 그렇죠. 그런데, 프랑스는? 프렌치. 그렇죠. 프렌치. 젊은이는? 젊은. 젊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 홀란드는 더치가 된다는 거. 네, 이런 거 출신 조심해야죠. 암스테르담 출신의 에바였고요. 누구로서? For 에바. 에바. 당연히 선생님 빈칸 해놓겠죠. 에바에게는 그래서 누가? Breakfast is a glass of milk and bread with toppings. 그래서 한 잔의 우유 어떻게 표현한다? A glass of milk. 좀 이따가 두 잔의 우유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우리가 생각해보면 되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빵, 토핑을 얹은 빵 어떻게 표현한다? Bread with toppings. 위에 다양한 의미와 여기에서 의미를 또 우리가 하지 못했죠. Forever breakfast is a glass of milk and bread with toppings. 또 글래스 셀 수 있냐 없냐 이런 거 살펴보겠고, 밀크 셀 수 있냐 없냐, 브레드 셀 수 있냐 없냐, 토핑 셀 수 있냐 없냐 이런 얘기 하겠죠. Forever breakfast is a glass of milk and bread with toppings. 그 다음에 누가 뭐 한대요? 더치 피플이? 러브 한대요. 무엇을 러브 한답니까? Eating bread with toppings. 네. 뭐로써? For breakfast. 더치 피플들은 그냥 like 정도 하는 게 아니고 러브 하는데 eating bread with toppings를 for breakfast.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길어봤자 뭐로 바꿨을 수 있는가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네. For 식사명 되게 많이 나오네요. 그쵸? 아침 식사로서 for breakfast. 오케이, 그 다음에 there are만 보고 알 수 있는 세 가지 사실 얘기하겠죠. There are만 보고 알 수 있는 세 가지 사실. There are different toppings such as chocolate and cheese. 그래서 다양한 토핑들이 있다. 못 같은 chocolate and cheese와 같은. 좀 이따가 search 해드릴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얘기해 주면 되겠죠. there are different toppings such as chocolate and cheese. 오케이, 그 다음에 16번 문장 누가 뭐 한대요? 에바가 러브즈 안 되죠. 무엇을 러브즈 한답니까? 초콜릿 토핑즈.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가 뭐 한다? 데이가 테이스트 한다. 어떤, 그리고 어떤? Very sweet and delicious. 좀 이따가 데이가 뭐 대신 왔는지 물어볼 거고 테이스트 대신 쓸 수 있는 게 뭔지 물어보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뭐를 못 쓰는 이유? Sweetly 안 되는 이유 또 뭐? Delicious. 그렇죠. Deliciously 안 되는 이유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오케이. Sweet는 무슨 시고 Sweetly는 무슨 시다. Delicious는 무슨 시고 Deliciously는 무슨 시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가 무슨 동사니까 뭐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들어가서 에바로서는 Forever. Breakfast is a glass of milk. 그래서 일단 여기 다 나와 있네요. 미안합니다. 우유도 잘은 뭐라 그런다? Two glasses of milk. 그래서 잘은 셀 수 있다. 있으니까 앞에 two 같은 경우니까 당연히 무슨 형태? 복수 형태. 그렇지만 milk는 셀 수가 없다. 없다. 그러니까 그럼 이 on은 누구 때문에 온 거야? Glass. 그렇죠. 그래서 얘 on은 뭐로 바꿨을 수 있어? One으로 바꿨을 수 있는 거죠. One glass of milk. 어가, 어에, 어도 다양한 뜻이 있죠. 그쵸? 뭐, 한 몇 가지, 한 다섯 가지 되는데, 여러분들 1학년이니까. 두 가지만 알아보면 됩니다. One, 어에, 첫 번째 뜻은 뭐? One. 두 번째 뜻은 뭐? Every. 그렇습니까? 이거하고 이거는 다른 뜻이죠. 네. 그렇습니까? 하루에 세 번이 뭐야? 하루에 세 번. 하루에 세 번. Three times a day. 그렇죠. Three times a day 할 때 이 어를 뭐로 바꿔줄 수 있어? Every. Every로 바꿔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세 번. 그래서 every는 뭐뭐마다 이 뜻이죠. 하지만 one은 몇 개를 얘기하는 거야? 한 개. 한 개.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는, 여기에 한 잔의 우유니까 every glass가 아니고 one glass란 말이에요. 그니까, 매 잔마다 우유가 아니고, 한 잔의 우유. 그니까, one glass of milk. 그 다음에, bread 셀 수? 없죠. 없죠. 토핑 셀 수? 있어요. 있죠. 그니까, 이렇게 빵을 왜 못 세가 아니에요. bread란 단어를 셀 수 없게 얘들이 씁니다, 문장에서. 그 말은 여기에 뭘 써도 안 되고,
어를 써서도 안 되고 bread라고 빵 여러 개 먹는다고 해서 bread라고 해도 안 돼. 그렇다면 빵 두 개는 그럼 어떻게 표현하느냐? 빵 두 개는 이렇게 표현하고 아이고 미안 빵 두 개라고 했고 그렇죠. Two pieces of bread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빵 두 개, two pieces of bread. 그러니까 빵을 세는 단위는 뭐다? piece. 우유를 세는 단위는 glass. 그러니까 물론 뭐 우유 한 병일 수도 있죠. 네. 병은 뭐예요? Water. 아, 바로. 우유 한 병을 얘가 막 마셔버리면 A bottle of milk. 우유 두 병을 못 마셔. Two bottles of milk.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가산명사, 불가산명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셀 수 있는 명사, 못 쓰는 명사 이 말이에요. Milk는 셀 수가 없으니까 잔을 써. Glass of milk and bread with toppings. 그러니까. 그래서 breakfast is. 뭐 forever 대신에 여기다가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Forever를 없애버리고 뭐라고 그랬네요. Eva's breakfast is a glass of milk and bread with toppings. 그래가지고 여기 Eva's의 뜻은 Eva의 아침 식사는 이렇게 해도 되겠죠. Eva의 아침 식사는 is a glass of milk and bread with toppings. 그렇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안 먹는데 얘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먹는데. 저요? 옆에 막 뭐 계란도 막 있고, 그래서 뭐 베이컨도 있고, 그렇습니까? 닭다리도 하나씩 있고 뭐 있는데, 그러니까 요 정도로만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Dutch people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Dutch people 대신 쓸 수 있는 건 바로 뭐냐 하면 더 아이고 이건 좀 써야지 더 Dutch라고 해야 돼요. 더 Dutch. 그러니까 더 Dutch love 이 말이죠. Dutch love. 어쨌든 Dutch people 한번 길어봤자. They love야, they loves야. They love. 그렇습니다. Her father love and her father enjoy야, her father enjoys야. Her father enjoys. Yes I do야, yes I does야. Yes I do. 그치? 맞지 맞지. Yes I do야, yes I does야. 그러니까 그래서 Eating bread with toppings. 그 다음 물어본 건 Eating bread with toppings를 안만 길어봤자 물어봤고 쓸 수 있냐고 물어봤죠. Eating bread with toppings의 뜻은 뭐예요? 어, 토핑이 곁들어진 밥 먹는 거 안만 길어봤자 eat. 예, 왜 그래? 왜 안만 길어봤자 eat이야. 얘가 뭐라서? 먹는 거 명사. 동명사라서. 그렇습니다. 동명사는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love는 성격이 좋다. 그렇죠. 성격이 좋다라는 얘기는 eating 대신에 뭘 써도 된다? to eat. 뭘 써도 된다. 됐습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이 문장이 하고 싶은 말은 저 네덜란드 사람들이 토핑 곁들여진 빵 먹다를 좋아하는 거야. 빵 먹는 것을 좋아하는 거야. 빵 먹는 것을 좋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있는 빵 먹다라는 표현을 빵 먹는 것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첫 번째 방법은 이와 같이 동명사를 하는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은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 명사. 명사 용법을 쓰면 되는데 만약에 자 학교 시험 문제 운동 쓸죠. 이 문장에 여기에 enjoy 넣어도 똑같은 뜻이야 다른 뜻이야? Dutch people enjoy eating bread with toppings for breakfast 해도 돼 안 돼? 돼요. 되죠. 그쵸? 이렇게 하면 네덜란드 사람들은 아침 식사로서 토핑을 곁들인 빵 먹는 것을 좋아한다 해서 뭐로 바뀌는 거야? 즐긴다.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다른 얘기하는 거야? 같은 얘기.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문법적으로 enjoy가 왔을 때는 뭐는 쓸 수가 없다? to eat. to eat을 쓸 수가 없다. enjoy는 뭐만 목적으로 가지기 때문에?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지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 있는 love나 뭐 love나 like나 뜻은 거의 똑같죠. love나 like는 ing가 오던 아니면 뭐가 오던 to도가 오던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자 목적어란 얘기에 대한 설명이죠. enjoy, love의 목적어란 얘기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단 말이야? 어떤지 그렇죠. 그래서 얘 아마 뭐 귀찮으니까 대의를 바꿔서 뭐라고 물는데 what do they love?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을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 What do they love for breakfast? 그러니까 이게 뭐에 대한 대답의 동물이다?
what에 대한 대답의 동물이다. is로 바꿔 쓸 수 있다. 전부 다 love의 무슨 어란 얘기야? 목적어란 얘기고, 먹다를 먹는 것의 형태로는 love는 eating도 되고 to eat도 되지만 enjoy로 바꿔도 똑같은 뜻은 전달되지만 문법적으로 enjoy는 to eat은 쓸 수가 없고 동명사만은 목적으로 가진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시험 문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다 enjoy를 바꿔놓고 to eat 해놓고 맞냐 틀렸냐 이건 틀렸죠. 하지만 love 뒤에 eating 대신에 뭘 쓰는 건 상관없어. to eat을 쓰는 건 상관없단 말입니다. Dutch people love to eat bread with toppings for breakfast. 요.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런 것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오케이. 뭐 계속해서 뭐 토핑을 곁들인 빵 이런 말 보이고요. 아침 식사 로서란 말도 보입니다. 접수사 써야 되는데 이런 접수사는 조심해 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대어라면 보고 알 수 있는 세 가지 사실. 이 사람이 뭐라 하고 있다. 어머가 있다. 근데 그게 단수다, 복수다? 복수다. 복수다. 그럼 여기에 요거 있는지 확인하면 되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무슨 시제다? 현재. 그러니까 이거 한꺼번에 얘기하면 현재 여러 개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건 there are. 됐습니까? There are different toppings. 그래서 뭐가 있대요? 다양한 토핑들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토핑의 종류가 어떻다? 다양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서치에즈의 뜻은 뭐고? 뭐뭐와 같은이라는 뜻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건 like 그렇습니까? There are different toppings like chocolate and cheese. Like가 좋아하지 말 좋아하다라는 뜻 말고 무슨 뜻도 있어? 뭐뭐와 같은이라는 뜻도 있죠. Chocolate and cheese와 같은 different toppings가 존재한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such as like 뭐 하고 싶을 때 쓰는 거야. 뭐 하고 싶을 때? 예를 들 때. 그렇죠. 예를 들 때.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뭐, 이거 있죠. 어떤 뭐, 초콜릿과 치즈 같은 다양한 토핑들.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는 무슨 덩어리라 그래요? 누가 끌고 다니니까? 누가 끌고 다니니까? 전치사. 그래서 이런 걸 보고는 뭐라 한다? 전치사구. 전치사구는 무슨 시나 무슨 시 할 수 있다? 어떤 시나 어찌 시를 할 수 있습니다. 나 여기서는 뭐 하고 있어? 어떤 시 하고 있죠? 어떤 토핑? 초콜릿, 치즈 같은 토핑. 그래서 어떤 시로부터 이 토핑이라는 단어가 어떤 시로부터 앞뒤로 공유받고 있죠? 어떤 토핑? 다양한 토핑. 어떤 토핑? 치즈와 초콜릿과 치즈 같은 토핑.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은 토핑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There are toppings. 그렇죠? There are toppings. 근데 어떤 토핑? Different toppings. 또 different toppings는 toppings인데 어떤 different toppings? Such as chocolate and chees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Eva love. Eva 안만 길어봤자 she니까 당연히 여기는 loves 와야 되겠죠. 여기는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love고요. She loves. She loves chocolate toppings.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toppings does Eva love? 무슨 토핑을 에바가 좋아하니 하면 되니까 What toppings does Eva love? 하면 되겠죠. 그럼 she loves it chocolate toppings. 됐습니까? 치즈 토핑 좋아한대요? 아니요. 초콜릿 토핑 좋아한대요. 됐습니까? 그럼 에바는 어떤 맛을 좋아해요? Sweet. 그렇죠. Sweet and bitter. 그렇죠? Bitter. 그니까 초콜릿 95% 먹어봤죠? 아~ 그렇죠. 어떤 맛이에요? 맛있었네요. 빌어 먹을 맛이죠. 네. 그렇죠. Bitter. 어떤 bitter. 어떤 쓴 sweet and bitter 한 맛을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day tastes very sweet and delicious인데요. day에 대한 얘기 초콜릿 토핑즈. 그래서 초콜릿 토핑즈 이딴 거 붙여놨으니까 무슨 형태다? 복수. 그러니까 it이 아니고 여기에 it tastes 하면 되겠어요?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it tastes 해놓고 맞냐 틀렸냐 하면 초콜릿 토핑즈인데 어떻게 it이냐 복수형인데 당연히 day 해야 되겠단 말이죠. day는 초콜릿 토핑즈 대신 왔고요. 그러니까 이 동사에 s를 붙이면 안 되겠죠. day tastes very sweet and delicious. 그래서 taste 대신에 뭘 써도 똑같은 뜻이야. are. 그렇죠. are 써도 똑같은 뜻이죠. they are very sweet and delicious. 해도 그것들은 they are very sweet and 그들은 are 쓰면 그것들은 매우 달고 맛있다고 taste를 넣으면 그들은 매우 달고 맛있는 맛이 난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감각 동사 뒤에 뭐가 오거나 어떤 시가 오거나 비동사 뒤에 어떤 시가 오나 똑같은 뜻이다. 됐습니다. They are very sweet and delicious. 그러니까 여기에 그 말은 여기에 sweetly는 뭐고 품사가 부사 sweet 어떤 달콤한 sweetly 어찌 달콤하게 됐습니다. 부사가 뭐 부사한테 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Delicious 어떤 맛있는 delicious deliciously 어찌 맛있게 네. 그러니까 여기에 전부 다 무슨 시가 오면 안 되고 어찌 맛있게 어찌 달콤하게 아니고 어떤 달콤한 어떤 맛있는 이런 것들이 와야 된다. 어? They taste very sweet and delicious. Chocolate toppings taste very sweet and delicious. 그래서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동네 사는 누구였더라? 프랑스에 사는 에바였는데 그쵸? 에바의 아침 식사는 뭐다? 우유 한 잔과 토핑을 곁들인 빵이죠. 그쵸? 그러면 뭐 에바가 다른 네덜란드 사람들과 달리 특이한 걸 먹나요? 아니면 그냥 대세를 따르는 애인가요? 대중적인 걸 먹습니다. 그래서 대중적인 걸 먹고 있죠. 그쵸?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은 eating bread with toppings for breakfast. 그쵸? 그러니까 저녁 식사로 토핑을 곁들인 빵 먹는 거 좋아하죠? 아침 식사로. 아닙니까? 배고파요. 그쵸? 저녁 식사가 아니고 뭐? 아침 식사로 간단하게 먹는 모양이죠. 그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양한 토핑이 있죠. 그래서 여기로 예를 든 건 뭐와 뭐 초콜릿과 치즈 토핑. 그래서 여러분들 같으면 어느 토핑 올리겠어요? 초콜릿이요. 치즈다. 초콜릿. 그거 그거 그 양념. 그렇죠. 양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고 있는데 그거 상하이 스파이시 치킨 먹고 있는 그. 진짜 많이 먹는. 어. 그. 어 네가 만약에 뭐 네덜란드 가서 아침 먹는다 그럼 어떤 토핑 올리고 싶어? 매운 거요. 매운 거 뭐? 고추장 토핑. 아니요. 괜찮아. 빵 위에 고추장 토핑. 아 그거 상하이 스파이시 한번 해보고 싶다. 상하이 스파이시 치킨 버거 있는 그 소스. 또 어떤 토핑 해보고 싶어? 어떤 토핑? 참 맛있을 것 같아요. 라피뇨. 고추 뿌려 넣고 막. 어떤 토핑 해보고 생각 안 해봤습니까? 생각 좀 해보세요, 그분도. 누가 또 어떤 토핑 또? 피자 위에 토핑 올린다. 피자 자체 토핑을 또 쓰겠다. 괜찮으신 것 같아요. 또 어떤 토핑? 저요? 어. 안 먹고 싶어요, 그냥. 아무 토핑 안 올리고. 아, 내 빵. 버터. 버터만 올려. 버터에 구워가지고. 버터에 구워가 살찌고. 딸기 괜찮으신 것 같아요. 네? 뭐 버섯 토핑 뭐 이런 거 괜찮아요. 쌤 너무 건강해졌어요. 쌤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오케이. 아. 그래서 에바가 좋아하는 건 치즈다 초콜릿이다? 초콜릿인데 좋아하는 이유가 달고 그 다음에 에바 주관적으로 어때서? 맛있어서. 객관적으로 달고요. 그 다음에 주관적으로 맛있는 모양이고요. 좋습니다. 오케이. 별거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딴 동네 특이한 동네로 갑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인데? 남아프리카. 남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어느 동네 출신의 누구? 케이프타운 출신의 사보. 케이스니까 혀를 살짝 묵어. 안 되겠죠. 사보. 그래서 누구는? 사보는 어찌? 보통 뭐로써? 아침 식사로써. 전치사 붙여야죠 이건. 네. 아침 식사를이 아니고 아침 식사로써니까 이런 거 전치사 붙여야죠. 그 다음에 무엇을? 가져올 오믈렛을. 이건 무엇을이니까 전치사 붙이면 안 되죠. 누가? 먹는다. 계속 이런 거 들어가네요. 그쵸? 이런 거 계속 들어가고 있죠. 누가? 오케이. 그 다음에 어디에가 있네요. 어디에? 케이프타운에는 누가 많은 타조 농장이 뭐한다? 있다. 이렇게 뭔가 현재 여러 개가 있다라는 표현인 거죠 이거. 그렇죠? 뭔가 현재 어디에 뭔가가 있다라는 표현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누구는 그의 아버지는 이렇게 무엇을 그중 하나를 그것들 중 하나죠. 그것들 중 하나를 뭐하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 있다. 이거 have의 뜻이죠. have. 그렇죠. have의 뜻을 have로만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다른 것도 있죠. 그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구는? 카조알은? 오케이. 어떤 맛이 나는 거야? 어떤 것 같은 맛이 나는 거야? 어떤 것 같은? 그렇죠. 멋 같은 맛이 나는 거죠. 멋 같은. 그니까. 네. 어떤 것 같은 맛이 나지만, 그러나, 어떻다? 매우 크다.
맛은 달걀 같지만 크기는 그러니까 달걀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얘기한 거죠 이 문장은 그러니까 타조알은 타조알 한 개를 얘기하겠어요 여러 개를 얘기하겠어요 한 개를 그렇죠 뭐 한 개를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개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종족 대표적 표현이라고 해요 이건 그러니까 단수로 할 수도 있고 복수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것 같은 맛은 없답니다 위에는 초콜릿 토핑이 어떤 것 같은 맛이 난다 했어. 그냥 어떤 맛이 난다 했어. 어떤 맛? 근데 이번에 어떤 것 같은 맛이 난다 줘.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구는 답은 언제 줘? 네. 언제? 아침에. 이거 언제니까 전서 붙여야죠. 그 다음에 무엇을? 푸짐한 식사를. 이건 무엇이니까 전서 안 붙이죠. 네. 오케이. 푸짐한이란 단어 안 나온 것 같은데 이 푸짐한이란 단어가 뭘로 표현되는지 잘 봐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한다는 얘기는 이거 두란 말이죠. 그렇죠. 식사를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먹는다. 이 뜻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은? South Africa. South Africa. South Africa는 어느 대륙에 어느 쪽에 있겠어? 아프리카 대륙의 남쪽. 그렇죠. 아프리카 대륙의 남쪽에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케이프타운 출신의 타보 타보 from 케이프타운 그렇습니다. 케이프타운 출신의 타보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보가 보통 먹는다 타보 usually eats what? Ostrich egg omelette Ostrich egg omelette Why? For breakfast For what? For why? 그러니까 브렉퍼스트로서 Ostrich omelette를 맞습니다.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있는데. 아. 맞습니까? 오케이. Ostrich egg omelette가 아니고 omelette for breakfast.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했던 여러 개가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많은 타조 농장들이 있다. There are lots of ostrich farms. 맞습니까? 어디에? In Cape Town. In 부미. In Cape Town. 맞습니까? 장소를 얘기할 때 뭐부터 in 붙이는지 여러분들 알고 있죠. 장소를 얘기할 때 in만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이거 말고 또 뭘 쓸 수 있는 건가 다시 한번 또 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누가 뭐 한대요? His father은 owns something. 무엇을 owns 한대요? One of them. owns 대신에 뭐 똑같진 않지만 좀 비슷한 뜻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뭐냐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 다음에 them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one of의 특징, 뭐 some의 특징, one of의 특징 뭐 이런 것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에 대한 얘기 하겠고요. 그 다음에 누구는 어떤데? 자 단수 아닌데 복수네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ostrich eggs taste like chicken eggs but they are very big. they에 대한 얘기 하려고 그랬더니 이 자식이 해놨죠. 네. 그 다음에 누구는 뭐 한다? Tabo has. Tabo has what? A big meal. When? In the morning. 자, 아침에 푸짐한 식사를 한대요. 됐습니까? 헤이. 엄청난 히트를 보고 뭐라 그래요? 빅히트. 빅히트. 그렇죠. 커다란 문제. 중요한 문제. Big problem. Big problem. 오늘은 중요한 날이다. Today is a big day. Big day. 그렇죠. 푸짐한 식사, a big meal. 그렇습니까? big의 다양한 의미 우리 또 살펴보겠죠.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타보, 암만 길어봤자, 히인 것 같은데, 히니까 당연히, it이야, it이야, it.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빈도부사의 위치는 일반 동사의 up. 그렇습니까? 그래서 유적의 위치가 it, usually it이야, usually it. 또는 빈도부사의 위치는 모두가 만약에 타고가 먹 히 그가 먹으면 뭐예요? He eats. 그가 먹지 않는다면 뭐예요? He doesn't eat. 그렇죠. He doesn't eat죠. 그러니까 네. doesn't가 eat에 어디에 들어가요? 앞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결국 빈도부사의 위치는 일반 동사 앞에 위치한다는 얘기나 빈도부사의 위치는 모두가 위치랑 똑같다. 딱 들어갈 위치랑 똑같다. 그러니까 타보 usually eat 해야 되겠죠. 타보 usually eat 하면 안 됩니다. 타보 usually eat 해야 되는 거 알죠? 동사의 3인칭 단수
사보에 대한 뭐니까? 팩트. 그러니까 무슨 시제 써야 되고? 현재, 단순, 현재 시제. 단순 현재 시제 써야 되고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동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줘야죠. 그러니까 Are we really eat or three? Or three of Everlast? Now we say egg Everlast for breakfast. 그렇습니다. 아침 식사로서가 뭐라고? For breakfast. 그렇습니다. 동사 for 써야 되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여기에 there are 여기에 있는 are는 뭐랑 연계해서 보면 돼? 밤즈 그러니까 밤이 한 개 있대요? 여러 개 있대요? 여러 개 그렇죠. 현재 복수의 것이 존재하니까 there are고요. there are 뒤에는 반드시 세수 현재 복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밤이 아니고 there are lots of alternative 밤즈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lots of는 lots of 자체는 lots of milk 돼 안 돼? 돼 그 다음에 lots of book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lots of book은 안 되고 뭐 해야 돼? lots of books. 그쵸. 자 lots of milk도 되고 lots of books도 된다는 얘기는 milk는 셀 수가? 없어요. 없죠. book은 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lots of milk랑 똑같은 의미로 lots of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야? much. 그쵸, much죠. 그쵸, lots of books 앞에 lots of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야? many. many죠. 자, 그 말은 many 뒤에는 뭐 밖에 보다? 셀 수 있는 것. 복수형 밖에 안 하죠. 그쵸, many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밖에 안 되고 much 뒤에는? 단수형. 그쵸, 단수형. 물론 much가 무슨 뜻일 때? 많은 네. 이란 뜻일 때 thank you very much 할 때 그 much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란 뜻도 있죠. much가 물론. 근데 많은 이란 뜻일 때는 much 뒤에 셀 수 없는 명사만 사용이 가능하죠. 근데 lots of은 내 안에 무슨 뜻도 있고 lots of 안에 뭐도 되고 much도 들어있고 many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한 가지 유형이 뭐냐? lots of에다 밑줄 걸어놓고 얘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many를 고를 건지 much를 고를지는 lots of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뭐하는 뒤에 없는 명사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 셀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거죠. 그럼 여기에 alternative forms가 있다면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죠. 네. 그러니까 이 경우에 lots of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many로 바꿔 쓸 수 있다. 물론 lots of는 뭐랑 똑같기 때문에 a lot of하고 똑같기 때문에 lots of 대신에 a lot of는 당연히 쓸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뭐는 안 된다. 머치는 쓸 수가 없다. 동의됩니까? A lot of lots of는 many와 much의 뜻을 모두 갖고 있다. 그 말은 lots of, a lot of는 양이 많은 이란 뜻도 있고 개수가 많은 이란 뜻도 있다. 그러니까 lots of milk도 되고 lots of water도 되고 lots of bread도 돼 안 돼? 안 돼요. 당연히 돼죠. 많은 빵. lots of bread야, lots of bread이야. lots of bread. 그렇습니다. 브레드는 셀 수 없다며. 그럼 lots of bread는 much bread야, many bread야? much bread. 브레드 셀 수 없다며. 네. much bread란 말이죠. milk 셀 수 없다며. much 네. milk죠. 그러니까 many milk 돼야 안 돼? 돼요. 근데 a lot of milk는 된다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lots of books 돼야 안 돼? 돼요. 그죠? lots of books가 된다는 얘기는 이때 lots of much가 아니고 뭐다? many. many다. 됐습니까? Hey, there are lots of alternative forms.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 In Cape Town.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에 할 때 뭐라 그런다? In. Made in Korea야. Made at Korea야. Made in Korea. 됐습니다. 그래서 뭐에 대한 대답 만들고 싶은데? Where. 어디에 많은 타도 동작 있니? 어디에 있대? Cape Town에. 그러니까 what을 뭐 만들고 what이 아닌 걸로 만들어주고 싶을 때 쓰는 게 바로 뭐다? in 전치사란 말이죠. in과 같은 전치사. 그렇습니까? 그래서 where를 만들어주고 in을 쓰는데 그래서 학교에서는 뭐예요? 학교에서 at school. 그래서 at school이죠. 그래서 where에 대한 대답 만들 때 in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두 쓸 수 있다? at 문장로에서는 뭐예요? 문장로에서 at on 문장 스트리트 하면 되겠죠. on 문장 스트리트. 문장로에서는 뭐다? on 문장 스트리트. at the street야, in the street야, on the street야? on the street. 그래서 where에 대한 대답 만들어주는 게 뭐가 있는데 at과 on과 in이 있는데 at은 어떤 느낌일 때 쓴다?
손가락으로 어디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at the bus stop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어디에서 이런 느낌일 때 했었습니다. at the bus stop 그러니까 오는 어떤 느낌일 때 쓰느냐 지도를 봤을 때 하늘에서 지도를 보면 막 이런 길들이 막 표시돼 있죠 그렇죠? 그럼 어느 도로에 할 때 뭘 쓴다? on the 뭐, on the 대표적인 표현이 on the street죠 on the street 아니 빠졌네 on the 문장 street 문장로 해서 그 다음에 이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경우는 바닥도 있고 벽도 있고 천정도 있는 3D 공간 안에 할 때 이는 씁니다. 그래서 그 방 안에 in the room 그 상자 안에 in the box 있습니다. 3차원 공간에 바닥, 벽, 천장이 있는 그런 공간 할 때 이는 쓰고요. 두 번째 경우는 어떤 좀 넓은 공간 그래서 도시 원어동 뭐 이런 거 있죠 무슨 동 선주 원남동 이런 거 할 때 뭐 쓴다 in 구미 in 선주 원남동 in 원어동 뭐 같이 이렇게 씁니다 I played yesterday I played 뭐도 초롱공원일까 in the 초롱파크였죠 알겠습니까 네, 네. 뭐 이런 것들은 외울 대상이 아니고 어떤 느낌 그렇습니까? 어떤 느낌이나 반복적인 말을 통해서 저절로 익혀줘야 됩니다. 근데 일단 뭐 소리가 나나요? 우리 안에서 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너 해줄까? 그니까 시커스에 그다음에 his father에 대한 얘기인데 his father 한번 길어봤자 뭐니까 he니까 he own이야 he owns야 he owns 그래서 얘가 동사죠 자 own이란 단어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own은 여러분들 중학생이니까 두 가지 뜻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뭐 하다 소유하다라는 뜻도 있고 소유자 자신의 라는 뜻도 있죠. 왜 시험도 똑바로 좀 틀어. 오, 시험지 막 이제 갈겨 쓰는 건 모자라서 막 모르겠다. 나는 네 맘대로 채점해라. 오케이. 그래서 소유하다라는 뜻도 있고 자기 자신의 라는 뜻도 있습니다. 소유하다라는 뜻으로 예문이 보이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의 라는 뜻으로 쓰였을 때는 뭐 그런 거 처음 봐.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 My own homework 무슨 뜻이겠어요? 제 자신의 숙제 그래서 이 뜻일 때는 뭐를 강조할 때 쓴다? 소유격 강조할 때 씁니다 My homework 해도 되는데 My own homework 내 자신의 숙제 그래서 뭐? 굳이 그렇게 해야 돼요 네가 하면 안 돼 내가 할 거야 네가 아까 와서 네 소유권을 막 강조했잖아 This is my own test. 말이죠. 아, 사실 아 그냥 내 뜻과. 그가 내 뜻 그렇죠. 내 뜻은 나한테 딱 시기 맞겠다. 그가 안 맞아요, 안 맞는 거네. 규현이 몰라서 그랬다 치고. 그 위에 항상 쓰는 애가. 그가 시험 문제 몇 학년 건지 어느 학교 건지 관심 없어. 그가. 네. 관심 없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소유하다란 뜻이니까 품사는 뭐고. 동사고 이게 또 그 타보의 아빠에 대한 팩트를 얘기하는 거죠 사실을 얘기하는 거니까 무슨 시제 쓸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3인 1단수 현재니까 동사에 뭐 붙인 거다 S를 붙인 거죠 소유하다 그러면 여기에 비슷한 뜻으로 쓸 수 있는 건 뭐? Have 그렇죠 Has를 쓰게 되죠 His father has one of them 아? 한 개를 가지고 있다 뜻이죠 아? His father has one of them His father owns one of them 그것도 있고 하나 그러면 댐에 대한 얘기도 많았습니다. 댐은 뭐 대신 왔어요? 오스트리치 팜즈 인더 카이크 테이크 팜 오케이 뭐 그렇게까지 가도 되고 그냥 단순하게면 오스트리치 팜즈 되셨죠. 그래서 더를 붙여서 one of the ostrich farms 그 댐은 the
ostrich farm. His father owns one of the ostrich farm. 타조 농장 중 하나를 갖고 계신다. 라는 것을 들어서 타보에 대한 정보가 여러 가지가 있죠. 정보, 타보에 대한 정보. 이 마지막 부분 조금 어렵습니다. 딴 거보다. 그러니까 내용 파악이 조금 어렵게 돼 있어요. His father owns one of them. 그럼 one of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One of 뒤에는 셀 수 있는 것에 형 밖에 안 돼요. 반드시. 왜냐하면 one of의 뜻이 뭐뭐 둘 중 하나잖아. 네. 그럼 일단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일단 뭐 할 수부터 있어야지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어. 셀 수 있어요. 그렇죠. 셀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개라 그랬으니까 최소 몇 개는 있어야 돼? 최소 두 개는 있어야 돼. 두 개 이상. 그래서 one of 뒤에는 반드시 셀 수 있고 복수형이 가야 돼. 네. 됐습니까? One of my friend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One of my friends. 라고 꼭 해야 돼. One of my book 하면 안 돼. One of my books 해야 돼. 꼭. One of 뒤에는 반드시 셀 수 있어야 되고 복수형이야. 네. 됐습니까? One of 뒤에는 꼭 셀 수 있어야 되고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내가 One of the ostrich farm 했을 때 선생님 미간이 좀 이렇게 탁 됐었죠. One of the ostrich farm 하면 절대로 안 되고 One of the ostrich farms 라고 꼭 해야 돼요. 네.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한국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고요. One of the, one of my friend 이러면 안 돼. 네. 됐습니다. Okay, my his father owns. 그럼 his는 뭐 대신 왔어요? his는 Farmer's father owns one of the ostrich farms죠. 농장주죠, 농장주. 그러니까 농장주니까 돈이 많겠죠? 아니요. 아니요. 몰라요. 그래도 농장에 일하는 사람보다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빅미를 먹지. 그러니까 빅미를 먹는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ostrich eggs 안 만기로 왔다 데이니까 여기다가 S 쓰면 안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앞 문장과 다르게 이번에는 여기에 어떤 것 다시 말하면 뭐라 형용사 같은 맛이 나는 거야? 겉같 명사 같은 맛이 나는 거야? 명사 같은 맛!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전치사 뭘 써야 된다? Like를 꼭 써야 되죠. 그래서 ostrich eggs taste chicken eggs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는 어떤 겉같은 맛이 난다 했으니까 겉을 쓰려고 그러면 전치사 뭘 써야 된다? 뭐뭐와 같은 이란 뜻의 전치사 못 써야 된다. like를 꼭 써야 되고 이 like는 절대로 좋아하다는 뜻이 될 수가 없죠. 동사가 못 되는 이유는 왜? 이미 동사가 있어서. 그렇죠. 이미 동사 테이스트가 나왔으니까 like는 좋아하다가 될 수가 없는 거죠. eggs taste like chicken eggs. 그래서 맛은 뭐 같은데? 달걀 같은데? 다갈 같은데? 있습니까? 그럼 여기에 엔드가 와야 되겠어? 벗이 와야 되겠어? 왜? 왜 엔드는 안 돼? 상반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공통점과 차이점을 얘기하려니까 여기에 엔드라든지 소 같은 거 오면 안 되겠죠? 네. 뭐가 올 수밖에 없어? 아. 벗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공통점과 차이점 얘기한다면 네. 맞습니다. 그럼 차이점 얘기할 때는 접속사 뭘 쓰는 게 좋겠어? 벗을 쓰면 좋겠죠. 그럼 데이는 당연히 어스트레이트엑스가 해놓고 ostrich eggs are very big.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거를 계속해서 달걀이랑 비교하고 싶어. 그쵸? 그것들은 더 크다, 이러면 되겠죠. 그쵸? 네. 그것들은 더 크다. They are bigger.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어차피 비교할 것 같아서 이렇게 비교하면 좋겠죠. 그래서 ostrich eggs taste like chicken eggs, but they are bigger than chicken eggs. 그렇습니다. 그래서 bigger는 big의 무조건 비교급. 비교급이고요. 그 다음에 이 than의 뜻은 뭐뭐? 보다. 보다란 뜻이고 이 than은 무슨 뜻이었죠? 아니죠. 이거하고 이거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네. 얘는 그때, 그런 다음. 만약 그렇다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than은 뭐뭐? 보다란 뜻이죠. than하고 than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그니까 ostrich eggs are bigger than chicken eggs. 그니까 뭐 보통 동이 머리 말하던데요. 아 그건 너무 큰가? 그렇죠? 내 머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됐습니까? 무시했어? 삐졌냐? 잠아요. 잠이 올 뿐이죠. 됐습니까? 규현이 머리면 되겠다. 그쵸? 아닌가요? 다 소리 머리인데. 아, 얘 머리 작아요. 맞습니까? 제 머리 생각보다 되게 커요. 제 머리 큰 것 같아, 작은 것 같아. 큰 것 같아, 얘 알겠습니다. 잘했어. 됐습니까? But ostrich eggs are bigger than chicken eggs입니다. 크다. 우리는 매우 크다였습니다. 그럼 여기에 빅하고 여기에 빅하고 할 얘기가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빅은 무슨 뜻이야? 소심한. 아 여기에. 아. 그 좋은 반대말은 뭐예요? 스몰. 예, 반대말은 스몰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빅은 반대말이. 스몰이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빅이 똑같은 빅이 아니라는 거. 여기에 they are very big 할 때 빅은 크기가 큰이고요. 여기에 타보 해서 big meal 할 때 빅은 큰 식사가 아니고요. 크지만 됐습니다. 충분한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선생님, 예? 그럼 크지만의 반대말이 뭐예요? 빈약한 뭐 이런 뜻이니까 뭐 scarce 뭐 이런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 필요 없고 물어보지 않으니까 타보 has 타보 he니까 여기에 has는 무슨 뜻이에요?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먹, eat의 뜻인 거죠. 여기 가지다가 아니고 뭐하다? 먹다죠, 먹다. 타보 eats a big meal 그다음에 in the morning 이 통째로 외우라 했죠? in the morning이 무슨 뜻이에요? 아침에, 아침에 오전에 이런 뜻이 오후에는 뭐 했어요? In the evening. In the afternoon. 그쵸. 맞습니까? 너 때문에 이랬다.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용 파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타보는 어느 곳이 어느 나라 사는데? 케이프타운, 사우스 아프리카 사는데. 그쵸, 아침 식사로 뭘 먹어요? 아, 겁나. 오스트리치 에그 오믈렛. 됐습니까? 이게 달걀 후라이 아니야. 네. 앞에 달걀 후라이 먹는 애 있었어. 걔랑 네. 헷갈리지 마. 네. 얘는 그걸 이용한 오믈릿을 먹는 거야.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점심 식사 아니고 뭐 아침 식사인 건 뭐 뻔한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케이프타운에 뭐가 많은데? 오스트리치 파운드가 많은데. 됐습니까? 그러면 뭐 케이프타운은 서울 같은 수도인데 뭐가 발달되어 있다? 농업이 발달되어 있단 말이죠. 가 농업이 발달된 수도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뭐 농장 주인데 오스트리치 팜 농장 주죠. 네. 저, he is an owner of an ostrich farm. 자, 이 문장 뭐라고 바꿨어도 돼? His father is an owner. 에이, 애 어디 갔어? Owner of an ostrich farm. 아, 같은 거죠. His father is an owner of an ostrich farm. Owner가 무슨 뜻인데? 소유. 소유자, 주인 그 뜻이죠. 그러니까 his father의 직업은 뭐야? 농부. 영어로 뭔데? 농장주. 그렇죠. Farmer. Farmer. 그러니까 farmer. Owner of a farm. 그 다음에 farmer이기도 하죠. Farmer 정보 타보 아버지의 정보 됐습니까? 그러니까 닭기르시죠? 아니요. 됐습니까? 당연히 당연히 칠면조를 기르시죠? 아니요. 칠면조 맛있겠다. 맛 없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엔 치킨 아니 뭐야 타조알에 대한 정보입니다. 타조알은 약간 그 어떤 맛이 나는데 메추리알 같은 맛이 나는데 아니요. 달걀 같은 맛이 나고요. 크기는 메추리알 만화되죠? 아니요! 네,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대가리 만화죠. 그러니까 라벨 타고 해서 대가리 예? 대가리는 돈만 뜯어야 돼요. 그니까 대가리 아 맞네. 그보다 훨씬 크네. 미안합니다. 사람 머리님 만화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었고 이렇게 해서 컴퓨터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풀어봤죠? 네? 예? 어? 뭐? 네? 그래서 스킵은 건너뛰다 건너뛰다 뭐 거르다 이 뜻이죠. 그럼 아침 건너뛰지 마가 뭐야? Don't skip breakfast. 그 다음에 수업 빼먹지 마. Don't
Don't skip the class. 되겠죠. 그 다음에 delicious는 맛있는 어떤 식이요? meal은 식사. 식사. 그래서 how many times, how many meals do we have a day? Usually. Three meals a day. Three meals a day. 하루에 세 끼. Three meals a day. Three 뒤에는 셀수. 있는 명사에 당연히 복수형이죠. Three meals a day. 하루에 삼시 세 끼 말입니다. Three meals a day. 그 다음에 vegetable은? 채소. 채소, 야채, 셀수. 있어요. 베지테블즈의 형태가 존재하는 밀즈가 있듯이 있구나. 바쁘는 busy. 난 바빠요. I'm busy. 우리 모두는 바빠요. We are all busy. 언제? In the morning. So we usually, we sometimes, we sometimes skip breakfast, but breakfast is an important meal. 김이나는 스티밍. 스티밍이 들어있었던 문장. 오케이 오케이. Buzz is steaming basket always look delicious. 그래서 그거. 그 중요한 important. Important가 들어있었던 문장. We open the breakfast, but it is an important meal. 찾아내서 find out. Find out. Find out. 들어 문장. Let's find out. 자,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도 해봐야죠. 이제 같이 해봅시다. 다른 가족. 오케이. Different는 다른. 그렇죠. 다양한. 다른 different가 들어있어 문장은 they are different toppings such as chocolate and cheese. 그다음 ostrich는 가족. ostrich가 들어있어 문장은 안 할게요. 맞습니까? 그다음에 Dutch는 네덜란드. 네덜란드이고요. 들어있어 문장은 Dutch people love eating bread with toppings for breakfast. 아래 있었죠. 그 다음에 서치에드의 뜻은 뭐뭐와 같은. 뭐뭐와 같은. 같은 말은 like. like. 들어있어 문장은 There are different toppings such as chocolate and cheese. 그 다음에 소유하다 own. 들어있어 문장은 His father owns one of them. One of the ostrich farms. 그 다음에 topping은 뭐 topping이고요. 셀수 있으니까 toppings의 형태가 존재하죠. 네. Okay, toppings가 들어있는 문장 아무거나 제일 처음 나온 거. Forever breakfast is a glass of milk and bread with toppings. 가 달콤한 sweet. sweet가 들어있는 문장 they taste very sweet and delicious. 그다음 한 잔의 우유 a glass of milk. a glass of milk. 커피 한 잔은 뭐지? a cup of coffee. 그렇죠. 아우 안 속네. 그렇죠? a glass of 할 줄 알았더니 뜨거우면 뭐가 달려 있어야 되니까 손잡이. 그렇죠. 손잡이 달려 있어야 되고 이름은 글래스가 아니고 뭐다? 컵이다. A cup of coffee. Two cups of coffee. 됐습니까? 오케이. 죽었어요. 네 손이 닿으니까 죽지. 아니야 죽었어. 얘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우리 집에는 다들 잘 푸는데. 여기 물. 뭐라고요? 우리 썩은 거 아니야. 물이 썩은 거 아니야. 공기가 안 좋아. 공기가 안 좋아서 좋다. 쌤, 물이 누구 때문에 공기가 안 좋다? 나 때문에. 쌤, 물이 모이면 사과요. 내 침을 말하니까. 쌤, 물이 모이면 사과요. 너도 이제 곧 이렇게 될걸? 네? 슬슬 알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풀아웃으로 갑니다. 제일 싫은데. 이거 갖고 쌤 그릴 거 있어요. 네? 이거 갖고 그림 그려갖고 만화 만들기 할 거 했는데 애들 다 때렸었어요. 뭐래? 영어쌤이 싫어. 그거 학교 영어쌤이 애들이 진짜 싫어갖고 다 때렸었어요. 애들이. 그래갖고 저는 이미 좀 들어갔죠. 오케이. 자, 미리 얘기할게. 지금부터 하는 거는 니네 교과서는 아니야. 네. 됐습니까? 오케이. 얘네 교과서야. 됐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동안 뭐 2학년 중2들도 그렇고 중3들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제가 뭐 새 학교까지는 보았고 두 학교는 정도는 하는데요. 이렇게 공통 수업을 수업은 공통으로 합니다. 공통으로 했을 때 좋은 점도 있고 뭐 나쁜 점도 있겠죠. 시간이 모자라는 나쁜 단점도 있겠죠. 근데 좋은 점은 학생들이 뭐 그 동일 어차피 근데 이게 교과서라는 게 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사는 많지만 그 만드는 어떤 내용을 담아라는 건 나라에서 정해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학년 1학기 때는 뭐 무슨 시제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량 표현은 이런 거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뭐 어떤 거를 좀 더 빨리 배우고 어떤 걸 좀 뒤에 배우는 것밖에 없고 어차피 똑같은 걸 배웁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두 학교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 하면 아 내가 배웠던 게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 저런 식으로도 나오는구나 하는 걸 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나중에 학년에 올라갈 때 탄탄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실력이 훨씬 더 좋아지게 되는데 근데 그게 보고 온 학생도 있겠죠. 그렇게 안 하다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앞에 있는 거 교현이 같은 경우에 앞에 있는 거 복습하고 있어도 돼요. 니들은 안 돼. 알겠습니까? 같이 수업해야 되고요. 규현이도 같이 수업을 해도 되고요. 앞에 있는 거 복습을 해도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수업은 대부분 하겠습니다. 아유, 끔찍해라. 오케이, 끔찍할 것까지야. 끔찍하다고, 끔찍. 어, 그게 끔찍해? 테러피. 얼마나 끔찍한데. 테러피 가다고? 네. 테러피 가다고? 테러피 가다고 올게. 이거는 할 게 안 돼. 왜 할 게 안 돼? 노정형 그러니까 이 곡이 뭔데? 뭐를 위해 만든 글? 드라마 연극이요. 그렇죠. 연극을 위해서 만든 글가 플레이라 합니다. 플레이가 놀다란 뜻만 있다는 거 아닌 거 알아두세요. 네. 시몰의 뜻이 뭐길래? 장면 1 말고 그러니까 장면 1 그러니까 이 둘의 종류가 플레이고 이런 걸 모은 유마로 희곡이라고 한다. 아 플레이 놀다 아닙니까? 희곡도 된다고. 네, 그래서 희곡을 쓸 땐 항상 뭐가 필요합니까? 기목 캐릭터가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해요? 세팅 이런 게 필요하죠. 배경. 그렇죠. 그래서 캐릭터는 뭐고? 인간들이요. 등장 인물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세팅은 배경이요. 배경이요. 사건은 어디 있어요? 예? 사건 어디 있어요? 그럼? 사건. 오케이, 사건은 이제 이 안에 내용이 사건이죠. 그러니까 여기 읽으면서 캐릭터가 뭐고 세팅이 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은 프라우스고 씬 원이고 등장인물 나오네요. 그래서 등장인물 뭐예요? 하산 and his family are in the house. 그러니까 in the house. 그래서 여기 R에 대한 얘기를 했죠? 네. 그러니까 하산 and his family are in the house. 좀 이따가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하산의 스페인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지. 오케이, 그래서 하산스 와이프가 먼저 대사를 치네요. 네. 하산스 와이프가 뭐예요? Kids come and sit with sit down. Sit down. Sit down. Sit down. Come and sit down. We will have dinner. 그렇죠. We will 줄여서 will have dinner. 저보다 잘해요. Please come and sit down. We'll have dinner. Will. 좋겠다. 좋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문장을 보고 뭐라고 하는지 좀 이따가 얘기하겠죠. Come and sit down. 그 다음에 will은 뭐의 줄임말이고 그 다음에 그 줄임말 중에 하나가 하는 일이 뭔지 하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have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 have가 무슨 뜻인지를 얘기하겠죠. 좋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엄마가 kids come and sit down. We'll have dinner. 그래서 someone이 뭐래요? Brother, move a little. I can't see. 그렇죠. I can't see.
Brother, move a little. You cannot draw. Brother, move a little. I can't see it. 이랬겠죠? 네. 됐습니까? 네. 그래서 표정이 어떻다. 그렇죠. 여기 잘 알고 하면은 여기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하나 넣어볼게요. 이따가 이걸 보고 지문이라 하죠. 그렇죠? 지문이 뭐가 들어가요? Brother, move a little. Brother, move a little. I can't see. 이러지 않았겠죠? 한 대 맞겠죠? Brother, move a little. I can't see. 이렇겠죠? 네. 됐습니까? 그랬더니 son 2가 뭐래요? To where? To where? 됐습니까? 이 말을 듣고 이 집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눈치채야 되겠죠. 그러니까 to where 이런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brother move a little I can't see 그랬더니 to where? To where 이런 거다. 됐습니까? 네, 저기 맞네. 그랬더니 와이프가 뭐라 그래요? Kiss me higher and just sit down. 이러고 있죠. Quiet. 됐습니까? 뭐 쓴 거야, 뭐지? Quiet. Quiet. 자, 좀 이따가 얘랑 둘이 비교해 주세요. 여기 들어갈 말은 이건데요. Be quiet and just sit down. 그러니까 please be quiet and just sit down. 그다음에 얘에 대한 얘기 좀 해주셔야죠. 됐습니까? 네. 네. 그래도 이제 도를 원 또 나오네. 왔다. 그래서 도를 원이 뭐래요? Mom, our house is too small. 네, 원래 too small 이렇게 했는데 뭐 아직 so 안 배웠어. So small이라고. So small. Mom, 그렇게 얘기해. Mom, our house is so small. 이러지 않았겠죠. Mom, our house is so small. 이랬겠죠. 네. 됐습니다. 네. 오케이, 그랬더니 도로 2가 뭐래요? Dad, please. Please. Do. Do something about it. Please do something about it. 도로 2는 이렇게 해서 Dad, please do something about it. 이렇게 해서 그때 하산이 방금 이 Dad, please do something about it. 누구하고 좀 비슷하죠? 누구야? 누구야? 오케이. 본인만 모른다. 하산이 his family are in the house. Wife, kids, come and sit down. We'll have dinner. 라고 기분 좋게 불렀겠죠? 네. 그랬더니 someone brother, move a little, I can't see it. To where? Kid, be quiet. 이제 엄마 또 짜증났죠. Kid, be quiet and just sit down. Mom, our house is so small. Dad, please do something about it. 네, 핫산이 주인공이 대사가 제일 적다. 후반에 가면 제일 많을 거예요. 그게 많아집니까? 점점 많아집니다. 어차피 얘네는 일회성이에요. 일회성. 앞에서 빡치고 끝났어? 앞에서 빡치고 뒤에 빡치고 끝. 일단 등장인물 how many characters are there? 6명. 1, 2, 3, 4, 5, 6, 7이라고 많아져. 두번 대사 친 사람이 있죠? 저 맨 밑에 있어요. 두번 대사 친 사람이 누구야? 와이프요. 와이프죠. 와이프가 그래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명. 일단 여섯 명이네요. 6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실제로 한다. 그래서 그럼 세팅을 만들어야 되겠죠? 네! 일단 멋 같아 보이는 거 하나 있습니다. 아, 터지는 그렇죠. 집안 같은 거 꾸미면 되겠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식탁과 그 다음에 의자 같은 것도 있으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된장찌개. 그 다음에 소품은 뭐가 필요해요? 된장찌개! 된장찌개가 있었네요. 그렇습니까? 이름이 핫산인데? 괜찮아요. 아, 핫산. 핫산은 어느 나라 사람인 것 같아? 혼혈. 아랍 사람인 것 같죠. 아, 아랍인한테도 뭐 요새 유행하는 영화 뭐예요? 알라딘. 그렇죠, 알라딘. 알라딘 유행이에요. 뭐 알라딘, 핫산 이거 전부 다 같은 동네 사람들 이름이죠. 걔네 사막 기우더라고요. 예, 대절. 그러니까. 돼지고기. 오케이,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일단 돌아가서 자세하게 살펴볼까. 핫산 and his family 안만 길어봤자. 네. 그렇죠, 데이죠. 그러니까 뭐가 오는지 당연하다. are 너무 당연하죠. 그들 핫산과 그의 가족 다시 말해서 그들이 여기에 비동사는 두 가지 뜻이 있죠. 뭐하고 뭐 이나와 있다. 근데 여기에 in the house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 그러면 어디에 이다야 어디에 있다야 어디에 있다 여기서 있다란 뜻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핫스 왜? 핫스 뭐 하려고 하던 거 해.
다 했어? 필기할 시간을 주는 거야 그냥. 네, 예. 그 다음에 하산의 his family한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o is in the house. 그렇죠. Who is in the house 라고 부르면 되겠죠. 누가 집 안에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Who is in the house. 됐습니까? 근데 왜 R가 is로 바뀌지? Who가 다 처음이죠. 대답 듣기 전까지는 뭐 취급한다? 단수. 단수. 그러니까 그래서 동사 앞에 있는 게 궁금할 때는 어순이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네. 그 말을 다른 말하고 뭐가 궁금할 때 주어와 궁금할 때는 그냥 궁금한 말로 바꾸면 되죠. Who is in the house 하면 되죠. 누가 집 안에 있습니까? Hassan and his family are in the house. 그러니까 in the house라 내가 듣고 싶고 귀찮으니까 they로 바꾸면 뭐라고 하면 돼요? Where are they? 하면 되죠. 이때는 어순이 바뀌죠. 네. 걔들 어딨니? Where are they? They are in the house. 됐습니까? 그 다음에 come on and sit down. 자 여기에 come on and sit down에 형광펜칠 했어. 그렇죠? 그럼 또 어디다가 형광펜칠 할래? 쭉 보세요. 쭉 보세요. 또 어디다? 그렇죠? Move or little. 여기다가 또 형광펜칠 할 수 있죠? 네! 또 어디다가? Be quiet. Be quiet. And just sit down. 그렇죠? 그 다음에 또 Please do something about it. 여기다가 형광펜칠 할 수 있죠. 그렇죠. 얘들의 공통점? 명령문. 그렇죠. 명령문이죠. 뭔가. 와서 앉아라. 이랬죠. 그 다음에 move a little. 좀만 좀 옆으로 가봐라. 이랬죠. 좀만 네. 좀 움직여라. 이랬고. 또 be quiet. 뭐해라. 좀 닥쳐라. 그 다음에 sit down. 뭐해라. 앉아라. 네. 그 다음에 do something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뭔가 좀 해라. 그렇죠. 전부 다 해라, 하지 마라. 여기 하지 마라는 안 나왔네요. 전부 다 해라 명령이고. 그러니까 와서 좀 앉아라. 옆으로 좀 가라. 닥쳐라, 앉아라. 뭐 좀 조치를 좀 취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명령문도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will, will에 대한 얘기 하시죠. will, 뭐 해주는 말이고. We will. We will의 줄임말이고 will을 보고 뭐를 표현할 때 쓰는 뭐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미래 조동사. 그렇죠. 미래 조동사라는 얘기는 얘가 무슨 뜻을 갖고 있다? 뭐뭐 할 것이다. 그렇죠. 비슷한 뜻은 뭐가 있다? Be going to. 그렇죠. 그렇다면 we will have dinner 내지 쓸 수 있는 건 we are going to have 해야 되겠죠. We are going to have dinner 하고 we will have dinner 하고 지금은 똑같네요. 됐습니까? Be going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거하고 will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거하고 똑같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됐습니까? 네, 알맞은 거 모두 골라라 할 때 we will have dinner 또는 we are going to have dinner 전부 다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have는 have 일단 have가 갖고 있는 뜻 가장 먼저 만난 뜻은 가지고 있다. 그렇죠. 가지다라는 뜻도 있고 또 먹다. 먹다라는 뜻도 있고 have a good time 보내다. 그렇죠. 겪다 어떤 시간을 보내다 이런 뜻도 있죠. 네. 여기서 무슨 뜻이니까 2번 먹다라는 뜻이니까 뭐로 바꿨을 수 있다. eat. 자 이것을 구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였어요? 그거 과거요. 해비. 그렇죠. ing. 그렇죠. 진행형 시제로 가능한 표현은 먹다. 먹는 중일 수 있어. 네. 그렇죠.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일 수 있어요. 하지만 가지고 있는 중일 수는 없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we will have dinner. 우리는 먹을 거다. 그리고 그다음에 Sunny, brother, move a little and cancel 이랬어. 그러면 얘 기분은 우리말로 앵구. 짜증. 화까지 납니까? 짜증. 짜증 났죠. 그러니까 얘 기분은 짜증. 어떻다? 어떤 기분이다? Annoyed 된 기분. Annoyed. 그렇습니까? Annoyed의 뜻이 뭐겠어요? 짜증. 짜증. 짜증 난. 그렇습니까? Annoyed. 짜증 나서의 말이죠. Annoyed. Brother, move a little. I can't sit.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 little의 뜻은? 조금. 그렇죠. 조금. 약간.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좀만 좀 움직여봐. 옆으로 가봐. 이런 뜻이겠죠. Move a little. 좀만 움직여봐라. 그 다음에 I can't sit. 자, 이 can't는
뭐 요청하는 겁니까?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허락받고 싶은 겁니까? 아니면 추측입니까? 능력이죠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뭘 갖고 쓸 수 있어? I am not able to sleep. 그거 갖고 쓸 수 있는 거죠. 이건 능력이니까. 만들 능력이 없다. 만들 수가 없다. I can't see. I'm not able to see it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가 뭐예요? 너 때문에. 그러니까 I can't see because of you. I'm not able to see because of you, brother. 형 때문에 안 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 아니 남동생일 수도 있고 어쨌든 네 때문에 못 앉겠잖아 이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to where 이랬어. 이게 뭔 뜻이야? 어디로? 어디로 움직일까? 이 봐라 이 자식아. 나도 지금 이거 딱 달라붙어 있다 이 말이야.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집의 문제가 집이 너무 좁다. 가족 수가 6명인데 뭐 물론 뭐 6명이면 뭐 우리 대부분의 대한민국에 있는 아파트 4명 정도 살기는 적당하죠. 그렇죠? 근데 6명쯤 되면 어디라도 다 좁아질 거예요. 니네 집 빼고. 그러니까 I can't say. 어디로? 집이 지금 너무 좁다라는 게 The house is so small is problem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to where 라고 얘기하는 애 기분도 annoyed, 짜증나는 형태도 갈 데 없는데 어디로 이러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kids, 얘들아 라는 뜻이죠 여기에 얘들아 be quiet, 뭐해라 조용해라 and just sit down 그리고 그냥 앉아라 그렇습니까? 자 일단 quiet의 뜻은 뭐고? 조용한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명령문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be가 필요한 거죠. be 하다시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 어떤은 어떻다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무슨 동사? be 동사.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don't worry. be happy. 이러죠. 걱정은 worry는 동사죠. don't be worry야. don't worry야. don't worry. 그렇죠. 그 be가 필요 없죠. 하지만 행복해 하세요라는 명령할 때 be happy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be quiet 해야 되는 거죠. happy도 형용사, quiet도 형용사. 형용사 가지고 명령을 만들고 싶으면 be 동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합쳐서 했었죠. 그 다음에 얘는 quiet가 내는 소리. 어트죠. quiet. 이거는 어떻게 읽고 무슨 뜻이에요? 이건 quiet죠. quiet. quiet. quiet의 뜻은 왜? 매우 라는 뜻이죠. 애가 생긴 게 비슷하다고 be quiet 써놨는데 be quiet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quiet는 조용한, quiet는 꽤. quite hot today 하면 뭐예요? It's quite hot today. 오늘 꽤 덥다. 됐습니다. 얘는 어찌십니다. quiet는 어찌 hot? quite hot. 됐습니다. I'm quite pretty 하면 뭐예요? I'm quite pretty. 나는 꽤 귀여워. 나는 꽤 예쁘다 이 말이죠. 됐습니다. 어찌 pretty? 그니까 그 다음에 and just sit down 그리고 좀 조용히 하고 그냥 앉으라 그랬죠. 그니까 어쩔 수가 없으니까 지금 뭐 집을 뭐 늘릴 거냐 어떻게 할 거냐 풍선처럼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도로가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도로가 our house is so small 집이 너무 작아요. 좋습니다. 그니까 데드가 please do something about it. 자 그러면 여기서 네, 두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something이 명사인 거죠. 뭔가 해보란 얘기인 거죠. 이건. 뭔가 좀 해라, about it.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되겠죠? 이에 대한 얘기? About it. 자, 영어로도 힘들 테니까 우리말로 얘기해주세요. it은 뭐 대신 온 거죠? 네, 집이 그쵸? 작은 것. 그렇죠. 네. 그래서 it은 집이 작은 것, 이 말이죠. 그러면 네. 영어로는 네. our house is, 어, 그렇죠. that. Our house is so small. 됐습니까? Dad, please do something about that. Our house is so small. 우리 집이 너무 작은 것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좀 취해보세요. 됐습니까? Do something about that. Our house is so small. 그랬더니 흥 이릅니다. 됐습니까? No 이러지 않았죠. 됐습니까? 그래서 온 가족 기분이 어떤 상태? 똑같은 상태. annoying 된 상태죠. 됐습니까? 네. 이제 scene 2.
장면 2로 넘어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언제가 보이죠? 언제? The next day. 누가 뭐 한다? The sun goes down. 그렇구나. 다시 레디. 다시 보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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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Wise man. 여기 심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할 게 있죠? 동격. 네. 누군가? The natural is 혼자, wise man. 동격. 왜 하필이면 foolish man이 아니고 wise man한테 갔을까요? 현명한. 그러니까 give me some. Give me some. Give me some. Advice. Give me some advice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wise 하니까 뭘 줄 수 있어?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몇 번째 등장인물? 17번째. 그렇죠. 세븐트 캐릭터가 이제 등장하죠. 그래서 how many characters가 필요해? 최소 이제 seven. 됐습니다. 오케이. The next day, yeah. Hassan goes to naturalizing Hoza a wise man입니다. 하산이 이제 대사 치기 시작하죠. 그래서 뭐예요? You are wise man. You are a wise man. 그리고 you are a wise man. 그런 다음에 부탁하는 표현 나오네요. 뭐예요? Can you please help me? Can you please help me? 자, can you에 대한 얘기 우리 좀 하겠죠? 됐습니까? Can you please help me? You are a wise man. Can you please help me?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problem을 얘기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자기가 갖고 있는 problem 뭐? I have a big family, but my house is so small. Big family. 네, 좀 이따 이 big에 대한 얘기 하겠죠. I have a big family, but my house is so small. 네, 그래서 나스레딘이 듣고 뭐해요? Do you have chickens? Do you have chickens? 하고 있죠. 제가 chickens. 팩트 체크죠. 현재 시제 팩트를 듣고 있더니 하사이 뭐해요? Chickens, yes, I have five chickens. 우리가 five 라는 데가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지 이제 알게요. Yes, I have five chickens. 그랬더니 that's ready. Good. 그 다음 뭐래요? Take them into the house. 그렇죠. Take them into the house. Take them into the house. Good. Take them into the house. 좀 이따가 take A into B가 뭔지 얘기하겠죠. Take them into the house. Them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하산이 뭐래요? Wha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하산에 여기다 지문 하나 넣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하산 기분이 어떠면서 What?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나스레니 뭐래요? Just follow my advice. 그렇죠. Just follow my advice. Just do it, isn't it? Just to follow my advice. 자, 오케이, scene 2는 이렇게 끝이 난 것 같네요. 네. 오케이, the next day, Hassan goes to naturalize Hoza, a wise man. 여기 심표에 대한 얘기하고, you are a wise man. 위에 대한 얘기하겠죠? 네. Can you please help me? 위에 대한 얘기하겠죠? 네. Okay. I have a big family, but my house is so small. 그래서 하산이 갖고 있는 problem이 뭐냐? 라고 영어로 묻고 답하게 하면 되겠죠? 네. 그쵸? Okay. 영어로 하산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 그러면 그는 이런 문제를 갖고 있어요. 라고 이제 인칭을 바꿔서 얘기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Okay. 그 다음에 big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do you have chickens? 라고 하산이 물어봤고요. Chickens, yes, I have five chickens. Good, take them into the house. 땜에 대한 얘기, take A into B가 뭐냐라는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핫산의 기말을 들었을 때, 핫산의 기분이 어땠을지 추측해 보고요. Just follow my advice. Advice 하고, 그 다음에, advice를 비교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형광펜 다시 출동하고요. 첫 번째 형광펜 어디다 칠할까? 형광펜 왜 칠하는지 알죠? 위에 형광펜 칠했는지 뭐 알죠? 어? 첫 번째 형광펜 어디다 칠할까? Take them into the house. 그렇죠. Take them into the house가 첫 등장이죠. 또 있나요? Just follow my, 그렇죠. Just follow my advice. 오케이. 왜 형광펜 칠한 것의 공통점? 명령. 그렇죠. 명령은 뭐뭐 해라.
상대방에게 뭐 할 때? 상대방에게 뭐 할 때? 명령할 때. 상대방에게 뭐 할 때 쓸 수 있다? 충고할 때 쓸 수가 있죠. 물론 명령할 때는 쓰지만. 자, 다시 돌아가서 여기에 쉼표 뭐 하는 놈이지 이거? 동격. 그렇죠. 그래서 아무 쉼표가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이 경우는 뭐다? 동격의 쉼표다. 뭐가 특별한 동격의 쉼표는 뭐가 특별하길래 자꾸 얘기합니까? 해석을 어떻게 한다? 얘는 뭐뭐인 뭐. 그래서 이 경우에는 또 그 다음 날 누가 뭐 한다? 핫선이 가죠. 뭐인 누구에게? 현명한 남자인 나스레딘 호자에게 간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어떻다? 갑다. 동인 인물이다 라는 뜻으로 쓴 쉼표란 말이죠. 그래서 동격의 쉼표는 뭐뭐인 뭐 와이즈맨인 나스레딘에게 있습니다. 현명한 남자인 나스레딘 호자에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팅이 바뀌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까? 세팅이 나스레딘 호자의 집으로가 바뀌죠 이제. 그렇습니까? 그래서 you are a wise man. 당신은 wise. you는 당연히 나스레딘 혼자 대신 왔죠. 그러니까 you are a wise man. 당신은 현명한 남자입니다. 자, 이 man의 복수형 구부칙인 거 아시죠? 네. 그렇죠? 복수형 뭐다? man이죠. 그러니까 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a man. 그러니까 네. 오케이. 그다음에 can you please help me? 뭐하기? 도움. 도움 부탁하기죠, 부탁하기죠. 바꿔 줄 수 있는 거 세 개 더 있죠. 그래서 네. Will you please help me? Would you? Would you? Could you? 이런 것도 있죠. Will you please help me? Could you please help me? Would you please help me? Can you please help me? 그렇습니까? 세 가지 표현 다 있죠, 더 있죠. 그다음에 Why don't you help me? 같은 표현도 있겠죠. 요청하는 거니까. 저를 도와주시지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또 못되겠다. Help me please! 돼요 안 돼? 돼요. 돼죠. 돼죠. 됐습니까? Help me please 라고 명령문으로 뭐 할 수도 있다? 부탁할 수 있잖아요. 됐습니까? Can you please help me? 라는 밑줄 보내고 바꿔 쓸 수 있는 건 모두 고르세요. 하면 Will you? Could you? Would you? 돼도 되고 그 다음에 Please help me 하고 5점도 되죠. 됐습니까? 네, me는 당연히 누구 대신 왔다? 말을 하는 핫산 대신 왔겠죠 뭐. 하산에 도움을 요청했고요. 그 다음에 하산에서 뱅크리버 My house is so small 했고요. 여기에 big의 뜻은 가족도 덩치가 큰 거죠? 아니요. 그렇죠. 덩치가 크니 아니고 뭐다? 가족 구성원이 많은 이거를 다르게 풀면 I have many family members 이 뜻이죠. I have a big family를 풀면 I have many family members 이 뜻입니다. I have many 우리 가족도 덩치가 커서 문제가 아니고 I have many family members 그렇습니까? 덩치가 크다가 아니고 가족 구성원 수가 어떻다? 많다라는 뜻으로 쓰인 big이죠. 그렇습니까? But my mouth is so small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big하고 이 small은 반대말이 될 수가 없단 말이죠. 됐습니다. 이건 many의 뜻인 거죠, 이건. 됐습니다. many의 뜻이고, 얘는 뭐의 반대말이야? 얘는 big의 반대말인 거죠. 무슨 설명인지 알겠죠? 네. 됐습니다. big이 무슨 뜻일 때 반대말입니까? 큰 이란 뜻일 때 반대말이고, 또 그렇다면, 여기에 얘는 large로 바꿨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안 되죠. 네. 그렇죠. large가 빅이 큰이란 뜻일 때 같은 말인 거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do you have chicken? 닭을 갖고 있냐? chicken? 예. 그래서, 5랑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른대? How many chickens do you have? 그렇습니다. chickens 또 따로 놔두지 마시고요. 한꺼번에 앞으로 날아가세요. How many chickens do you have? I have 5 chickens. 그렇습니다. 굿. 잘 됐군요. Take them into your house, into the house. 그니까 뭐 여기에 더 대신에 you를 쓰면 되겠죠. Take them into your house. 그래서 take A into B 한 뭐예요? Take A into B. A를 B로 집어넣다. 그렇죠. A를 B 안으로 집어넣다. 데리고 가다. 가지고 가다. 이런 뜻이죠. them은 당연히 뭐 집었고. them 5 chickens. 그렇죠. The chickens 대신하죠. Take the chickens into the house. 집 안으로 데리고 가세요.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안 그래도 조가 터졌는데 닭까지 집안에 넣으라니까 내 핫산 기분이 어떻겠어? 다 어이없어요. 어이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들어갈 질문은?
Surprise. 그렇죠. Surprising이야. Surprised야. Surprised. 그렇죠. Surprised. 깜짝 놀라면서 What? 뭐라고요? 뭘 하라고? 그랬더니 not ready 뭐예요? Just follow my advice. 그럼 advice의 뜻은? 충고고. 품사는? 동사. 동사죠. advise라고 했죠. 얘는 advise의 뜻은? 충고하다. 그렇죠. 충고하다죠. 얘는 품사는? 동사죠. 여기다가 s 딱 써놨는데 틀렸다 맞다 이거 궁금할 줄 알아야 되겠죠. Just follow, follow my advice 하면 안 되겠죠. Just follow my advice. 그러니까 자, 그러면 화산이 갖고 있는 화산의 문제가 뭔지 묻고 답해 보겠습니다. 화산의 문제는 뭐니라고 영어로 묻고 싶으면 What is the Hassan's problem? 되겠죠. What is the Hassan's problem? What is the Hassan's matter? 됐습니다. 또는 화산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니 이런 되겠죠. 그럼 무슨 문제를 What problem? 하산은 가지고 있니? Does Hassan have? 이래도 물어야 되겠죠. What problem does Hassan have? 또는 What is Hassan's problem? 했더니 He를 바꾸면 니로 바꿔주면 얘기하면 되겠죠. He has a big family, but his house is so small. 그 얘기는 내용답다.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용사 KF 표시해봅니다. 하산 and his family are not happy about their house. Hassan's house is too small for his family. Hassan goes to the wise man for food. The wise man does not give advice to Hassan. Hassan has 5 chickens.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Hassan has 5 family members. 네? Parts. 6번은 Hassan has 5 family members. 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생각해보라고요. 오케이. 먼저 1번 가보겠습니다. Hassan and his family are not happy about their house. True죠. 그러면 be not happy about 뭔 뜻이에요? 행복하지 않다. 뭐뭐에 만족하지 않다는 뜻이죠? 네. Not happy 한 단어로 바꾸면? unhappy. 그렇죠. Unhappy가 되겠죠. Hassan and his family are unhappy about their family. their house. 맞습니다. 그럼 Hassan's house is too small for his family. 맞습니까? 네. 맞죠? 무슨 뜻이길래? 하산의 집이 어떻다? 너무 작다. 너무 작다. 뭐에게는? 그의 네, 가족들에게는. 맞는 얘기죠. Move a little. 그랬더니 to where?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다음에 하산 goes on to the wise man for food. Kit F? First. 그렇죠. First도? 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키로 바뀝니까? For advice. For advice. 그렇죠. Food 대신에? Advice.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충고를 뭐하러 간 거지? 먹을 거 좀 달라고 준 거 아니죠? 네. 그러니까 뭘 흥부도 아니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The wise man does not give advice to Hassan. TF? F. 조금 어떻게 해야 돼요? The wise man gives advice to Hassan. 그럼 what is the advice 하면? Take chickens into the house. 닭을 집안으로 들이라는 advice를 한 거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Hassan has 5 chickens, 당연히. True. Hassan has 5 family members. F. 왜 F입니까? 6명이라서. 그렇죠. 6 family members죠. Including himself. 그렇죠. Including himself가 뭐 뜻이겠어요?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좋습니다. 6 family members죠. 오케이. 이제 소품이 필요하죠? 아, 그렇죠?
소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치킨. 거기서 닭이 필요하던데. 그렇죠? 아, 걔네도 그렇지.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연극을 하려면 한 선생님이 집에 닭 있는 사람 좀 들어보세요. 했죠? 그렇죠? 안 한다고? 네. 나 같은 내가 선생님이 하긴 할 것 같다. 집에 닭 있는 사람 좀 들어보세요. 제가 계속 했습니다. 그렇죠? 생각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닭 있는 사람 닭 다섯 마리 가져와. 연극 끝나고 나서 다 같이 먹자. 먹자. 됐습니까? 재밌겠다. 생각 나야죠. 뭘 점수를 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씬스입니다. 장면 3이고요. 언제? 그때. 저 넥스트 모닝에 누가 하하하 와이프가 뭐한대요? 뛴대요. Run to that's right in the house. 왜 go가 아니고 run을 썼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왜 go가 아니고 왜 run을 썼을까? 그러니까 that's right in his wife run to that's right in the house.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알고 봤더니 닭은 필요가 없네요. 됐습니까? 씬2에서 닭을 집으로 데려가게 한 다음에 장면이 바뀌어서 씬3 됐잖아. 그쵸? 씬3에서 처음 튀어나오는 두 사람은 하산 앤 히스 와이프밖에 없죠. 네. 그니까 뭐 어떤 표정을 지으면서 어떤 행동을 하면 되겠죠. 그렇잖아. 네. 됐습니까? 어떤 표정을 지으면서 run to the nice riding house 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이 문장을 읽으면 여기에 들어갈 만한 그렇죠, 뭐 어떤 지문, 형용사 하나 넣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여기에 들어갈 표정을 지으면서 뭐라 그래요? It's terrible now. It's terrible now. 그래서 뭐? Me, my wife, four kids, and five chickens. 그렇죠. 그랬더니 나 스레드니 Do you have different animals? Do you have other animals? Do you have other animals? 이 different 쓰면 어색합니다. 네. Do you have other animals? What? Do you have different animals? 그랬더니 와이프가 뭐래요? Take them. Well, we have two donkeys and three goats. We have two donkeys and three goats. 그래서 좀 이따가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을지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we have two donkeys and three goats. Y로 끝나는 명사의 복수형이 보이시죠? 됐습니까? Y로 끝나는 명사의 복수형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좀 얘기해주세요. Well, we have two donkeys and three goats. 와이프 참 솔직하네요. 됐습니까? Okay, 그래서 that's ready 뭐래요? Take them all into the house. 미친놈 아니야? Take them all into the house. Take them all into the house. 그랬더니 하산이 뭐래요? But okay, I'll do that. 둘에 대한 얘기 하겠죠? 자포자기 하듯이. 됐습니까? Okay, but 뒤에 무슨 말을 하려다 말았을까? 하면 되겠죠? But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질문 하나 넣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왜 고가 아니고 런을 썼을까? 올라가서 빨리 막 가요. 왜 빨리 가려고 하는 거야? 급해서. 왜 급한데요? 테러블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표정을 지으면서 런한대요? 헉헉거리고. 그렇죠. 이러고 뛰어가면 되잖아. 그렇죠? 이러고 뛰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영국 실제로 할 때 테이프 이렇게 해갖고 수명 테이프 이렇게 해갖고 이게 좀 어렵잖아, 이렇게 좀 만들기. 어우, 잘 되네요. 됐습니까? 이렇게 좀 기억해보세요. 이 새끼 잡히기만 잡히거라. 나스레는 이 새끼 잡히기만 잡히거라 해서 뭐 한다? 유언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지문은 뭐가 좋겠어요? 화난 표정. 그렇죠. 그래서 뭐 들어가면 되겠다? 앵그리. 그렇죠? 씩씩거리. 우리말, 이게 우리말이면 씩씩거리며. 이런 말 넣으면 되겠죠? 씩씩거리며.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테러블하고 뭐랑 비교하겠어요? 테러블하고 테러 비교하겠어요? 말고요. 테러하고 테러픽하고 비교하겠죠. 테러? 그렇죠. 그래서 테러블의 뜻은 끔찍한. 테러픽은 끔찍한. 따봉 매우 좋은. 아, 맞다. 맞습니까? 끝내주는 입니다. 아주 좋은. 테라픽, 끝내주는데, 좋은데.
그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그렇습니까? I had a car accident yesterday. 잘했대. 잘됐대. 나 오늘 교통사고 났어. I had a car accident yesterday. 그랬더니 Oh, that's too bad. That's terrible. 이래야 되는데. That's too bad. That's terrific. 됐습니까? 그거 참 안 됐네. 잘 됐네. 이런 겁니다. 안 되죠. 비슷하게 생겼다고 헷갈리지 마세요. 됐습니까? terrific은 훌륭한, 끝내주는 이고요. terrible이 끔찍한, very bad. 됐습니까? That's too bad. It's too bad now. 상황이 안 좋아요. 이러고 있죠. 뭐, it은 현재 상황을 얘기하는 거겠죠. 됐습니까? 현재 집안 사정이 terrible now. 그래서 me, my wife, kids, how many? 6죠? 1, 2. 2 더하기 4 할 줄 알면 4. 나오죠. 네. And 5 chicken. 그러니까 그리고, 그래서 뭐, 일단 동물을 포함해서 전부 몇 개의 뭐 움직이는 것이 집안에 있다? 6 더하기 5 해서 11개가 집안에서 꼼짝꼼짝거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네스 레딘이 어떤 표정을 지으면서 웃으면서 Do you have other animals? 다른 동물도 있나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럼 와이프가 뭐 하면서 머뭇거리며 머뭇거리며 이 새끼 또 뭔 헛소리 하려고 그러죠. 그쵸? Well, 글쎄요. 자, 어더에 대한 얘기 할까요? 여기에 어더를 디퍼런트 말고요. 어더를 써야 되는 건 그 디퍼런트도 다른이고 어더도 다른인데 뭐가 다르냐면 디퍼런트는 반대말이 디퍼런트의 반대말은 뭐예요? same이 the same. 그러니까 동일한 종류가 아닌 다른 종류의 뜻이고요. 여기에서 어더는 뭔 뜻이냐? 여기에 있는 거 말고 딴 거 없어요, 이거. 종류가 같아도 상관없는데 나한테 얘기 안 한 다른 동물 없냐고. 이런 뜻으로 쓰여요. 좀 이해가 안 되나요? 됩니다. 됩니까? 네. 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얘랑 얘랑 기종이 똑같다 치자. 얘랑 얘랑 똑같은 기종의 폰이라 치자. 그럼 얘들 둘이는 디퍼런트한 거야? 세임한 거야? 세임 한 거죠? 근데 얘가 하나 꺼내놓고 선생님 다른 폰 없어요 이랬을 때 그때는 디퍼런트 폰인 거야? 어더 폰인 거야? 어더 폰인 거죠. 디퍼런트하고 어더가 뭐가 다른지 알겠어요? 네. 이렇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디퍼런트 너무 안 되고요. 그러니까 Okay, do you have other animals? 다른 동물 있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Well, we have to dunk. 그래서 2랑 3랑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부를래? How many donkeys and goats do you have? How many donkeys and goats가 무슨 뜻이야? 얼마나 많은 당나귀와 염소들 이 뜻이죠. How many donkeys and goats do you have? 됐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묻고 싶을 때 뭐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네. How many라고 묻으면 되죠. How many books do you have? How many donkeys and goats do you have? How many chickens do you have? 됐습니다. 그러면 동물은 총 몇 마리가 있는 거지? 너는 뭐 할 줄 아니? 5 더하기 2 더하기 3 하면 동물은 총 10마리가 있는 거고 그 중에 5마리는 치킨, 2마리는 당나귀, 3마리는 염소. 됐습니다. 팩트 확인. 됐습니다. We have the donkeys and three goats. 그랬더니 또 명령문, 뭐, 명령문이 이제 한 번밖에 안 나오네요. 이제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하다가. 이제 이 since의 유일한 명령문, 뭐, take them all into the house. 몽땅 다. 그러니까 이번에 them은 뭐 대신 왔어요? Two donkeys and three goats. 그렇죠. Two donkeys and three goats. 되셨죠. 됐습니다. 지금 한번 그려봐라. 그러면 여기 하산의 심정은 우리말로? 자, 저 지문으로 뭐 넣으면 좋을까? 한숨을 쉬면서. 그렇죠, 한숨을 쉬면서. 좋네요. 그렇죠? 그래서 심정은 어떤 심정으로? 뭐 같은. 뭐 같은? 뭐가 개 같은? 소 같은? 닭 같은? 양 같은? 당나귀 같은? 그래서 이런 심정을 보고 무슨 심정이라 그래요? 저쪽에만.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이런 말 넣으면 되겠죠. 영어로 뭐 desperated한 심정이 desperate. 써주세요. 써달라고? 써주지 뭐. 이거 좀 어려운데?
기분이 어떤 상태다? Desperated. 뭐 이거 꼭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분이 이걸 여러분들 뭐라 그래? OTL이라고 해서 OTL 영어로 뭐다? Desperated 뭐예요. 됐습니까? 절망하며 와 It's 여기에 들어갈 만한 It's already terrible now 이 말이죠. 지금도 어떻다고요? 상황이 안 좋다고요. 그렇죠. 말하려다가 많은 거죠. 그다음에 I'll do that. I는 당연히 뭐 해줄 말이고 I will 하겠습니다 이 뜻이죠. 네. Do that은 뭐 해줘 왔어요. 하겠다. 그렇죠. 영어로 충분히 할 수 있죠. 네. Do that은 뭐 해줘 왔어요. I will take them all into the house. 그들을 모두 집안으로 들이겠습니다. 뜻이 맞죠. 이런 둘을 보고 뭐라 그런다. 대동사. 그렇죠. 대동사. 대명사는 명사 대신 오고 대동사는 뭐 대신 오니까 동사 대신 오니까 I'll take them all into the house. 모두 집안으로 드리겠습니다. 닭은 그래도 좀 작은데 당나귀 뭐 염소 이런 거. 그러니까 그래서 슬슬 이제 나스레딘의 의도가 보이는 것 같은데 나스레딘이 왜 자꾸 이런 헛소리를 합니까? 그렇죠? 아 아니다. 모르겠어요. Make things worse 해보란 말이죠. Make things worse. 그렇죠? Make things worse. Worse가 뭐죠? 나쁜 그렇죠. Make things worse. 뭐 해라? 더 나쁜 상황으로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들어 봐라. 그렇죠? 그러니까 막 이제 이런 거죠. 막 여러분들 선생님 숙제 많아요. 막 이러면 그렇죠? 네. 한번 숙제하고 쏟아주죠. 그렇죠? 숙제를 딱 내는 거죠. 딱 내다가 갑자기 한 세 개 정도 딱 줄이면 아, 이 정도 할 만하다. 아, 근데 그게 원래랑 똑같아. 아, 아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왜 이런 헛소리를 하는지 알겠죠? 예. 됐습니다. 오케이, 그럼 나 같으면 이런 춤은 안 따를 거고요. 네. 오케이. 씬 4로 넘어갑니다. 안 배웁니다. 됐습니까? 안 배우겠어. 아, 안 되나요? 네. 시간이 좀 모자라네요. 그렇죠. 네. 다음 시간에 이제. 그렇죠. 시청이나 칩시다. 제 주문이 됐어. 시험 치고 가야 돼. 네, 그렇습니다. 배고파. 오케이, 그래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시험지 이제 여기서 준비해 주시고 아, 이제 뽑아드릴까요? 아니요. 필요 없나요? 네. 네. 일요일날에 받을게요. 네. 사인은 잘 참아보세요. 어, 여기 숨어있는. 네, 숨어있어요. 사인도 많이. 사인도 숨어있나 봐요? 나중에 저한테 몰아서 뵐게요. 쌤도 사인을 안 받아왔어. 탐막입니다. 야, 네가 이거 닥치고 있네. 저 이거 안 했어요. 네가 했어. 저 여기 있다가 다시 여기 넣었어요. 네가 했어. 누가 했어. 네가 닥치고 알겠지? 무리를 했네. 저질렀으면 임마. 소리를 해야 해. 쌤 얘네는 죽어가고 있어요. 너 땡냐? 아니, 전 이 자리에 온 줄 알았어요. 좀 같았어 뭐? 아니요? 망했어요. 좀 맞으면 되겠더라고요. 공부하는 거 보니까 맞아야 되겠더라고요. 아, 선생님 저희 시험이 10개 쳐야 돼요. 이게 사람 할 짓일까요?
Thank you.